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 자, 오늘은요 12월에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올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가 있습니다. 자, 요럴 때 변화의 시기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죠. 제가 여러분들의 재회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12월의 재회운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2월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명예라는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속박당에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로의 전체적인 의미를 봐서는 상대방에게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명예라는 타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과 헤어졌을 때의 그 상황에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기가 조금 미안하대요.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의 일이나 뭐 이런 이게 바쁘기도 하시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타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치유의 의미를 가진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있고요. 요거는 용서, 그리고 요거는 인연이라는, 숙명이라는 타로입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분은 이처럼 아직 헤어지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광대라는 키워드에 타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락이 올까 말까 좀 아리까리한데, 그건 좀 다시 알아볼게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풍요의 타로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의 현재 상황이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게좀 풀려가니까 풍요의 타로예요.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보니, 자, 용서의 키워드도 있어졌고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창 끝에 피가 묻어있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너무 예민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너무 날카로웠어요. 자, 이 정도면은, 자,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분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이분을 먼저 끊어낸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용서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쥐고 계신 거고요. 이분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자를 선택하기엔 여러분들로 향하는 마음이 커요. 이분도 여러분이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과 헤어지신
지금 뭐 제외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과의 이별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오래 가는 이별입니다. 쉽게 자 잊을 수 있는 예, 그런 이별은 아니었고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용서와 치유의 키워드입니다. 자, 요 정도면은 12월 여러분께서 요 시뻘건 창, 예, 피가 묻어 있죠? 예, 예민하고 좀 아직도 좀뭐 이분이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예, 좀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예, 벽을 좀 허물어주시고, 이분에게 자, 용서라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전 추천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뭐, 이분한테 연락이 올 것인가, 이런 거좀 궁금하죠? 잠시만요. 제가 세 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정도라면은, 예, 이분은 좀 멈춰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예. 아, 내가 얘기해서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분이. 자, 그래서, 요 정도면은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세 개의 지팡입니다. 세 개의 지팡이. 자, 그리고 여덟 개의 지팡이. 이거 입을 열고 있죠? 입으로 상징되는 이 타로. 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마법사예요. 마법사. 제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예의 타로고요. 이거 여러분이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또 자만심과 자신감의 뿜뿜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분 용서를 바라고 있는 지금 심정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또 기고만장해집니다. 이거는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좀 아쉬워도 12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먼저 연락하시면 안 돼요. 명예와 속박. 이분은 여러분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자, 기회를 한번 예,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 이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 어설프게 연락 먼저 하셨다가는 이분 다시 기고만장해질 뿐이에요. 자, 연락 절대 하지 마시고요. 12월 재회운이 상당하니 예, 이분이 용서를 바라고 있으니 기다려 주시는 걸로.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기시래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이고 이 타로는 위기를 상징합니다. 예, 기다림을, 재회를 바라시고 계셔도 이 기다림을 즐기세요. 예. 이분이 몸에 달아서, 애가 타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 그 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12월 재의 운이 충반합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 이분이 애가 탈도록 을이 돼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12월 여러분의 재의 운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2월의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이 12월 재회운 요거 선택해주신 여러분은요. 일단은 테이크 브레이크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장미의 여왕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체가 연애운이 좋아요. 자, 꼭 이런 재회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마 지금 요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선택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돌아와도
딱히 뭐 마음이 동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연애운이 좋기 때문에 12월에는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고요. 사람들 나가서 많이 만나시고요. 한 사람한테 목을 매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두루두루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 사람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뭐 갈구한다거나 그 사람이 기다린다거나 자, 그러시기에는 이 12월 자체가 좀 아깝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자체가 연애운이 좋으세요. 자, 여기 이 학으로 상징되는 뭐 기다림은 테이크 어 브레이크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자, 상대방 그 사람도 여기 보시면 황제예요. 자, 알아서 뭐 12월 잘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2월 맞습니다. 지금 딱 뭐 긴가민가 하셨고 그냥 좀 궁금하셨고 아니면 말고 그랬을 때 이런 선택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다만 여기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초록색의 배가 있어요. 요거는 안정과 정체의 타로. 그리고 여기 돌덩이고요. 이 바닷물 속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냥 바닷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에 짓눌려 있어요. 12월은 뭐 연락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에게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좀 기다려 주시면 뭐 재회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 12월 자체가 상대방은 뭐 상대방대로 뭐 그냥 일에 바쁠 거예요. 황제니까. 그리고 황금의 타로니까 뭐 금전적인 이익도 있으실 거고요.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렇고요. 자, 여기 여러분이 꽃의 여왕입니다. 좋은 인연 많이 들어오고요. 한 사람한테 목매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2월은 잠시 두 분은 오히려 떨어져 계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인연을 이어붙여 봤자 다시 요럴 때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시들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애정이 막 샘솟고, 재회가 뭐 연락이 오거나 재회가 이루어져도, 아,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좀 후회를 하실 거예요. 뭐 그런 자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연애운이 좋기 때문에 재회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의 뉴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세 장의 타로를 알아볼게요. 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나타났어요. 나타났고요. 황금 동전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이에요. 자,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재회를 생각하는 자체가, 자, 이렇게 죽음의 타로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가볍게, 친구 사이라든지, 손을 맞잡고 있긴 하지만, 여기 칼이에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황금 동전의 코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뭐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이게 여러분 이 뉴페랑 잘안 풀리신다는 건 이분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생각하고 지금 손을 이미 맞잡았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자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12월 한 달만큼이라도 이 뉴페에게 기회를 주시고, 뉴페가 없다. 그러시다면, 일단은, 이 재회를 끊으세요. 한 달만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래야지, 좋은 인연, 이 재회를 잊을 만한 좋은 인연이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에 꽃을 단, 장미의 여왕이고요. 재회를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죽음인 거예요. 12월 한 달만큼은.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속력으로 전진. 이거, 뉴페 있어요.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시죠?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타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과 전속력으로 전진이에요. 지난 사랑은 과거일 뿐. 그냥 찝찝하셨나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매달려 있을수록 이 긍정적인 요 타로의 기운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부정으로 흐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요. 좋은 기운 들어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자, 12월 한 달만큼이라도 재회를 한번 잊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고 없다면 들어올 거예요. 그게 12월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12월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재회의 기운은 충만한 그런 선택지예요. 재회의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변화를 암시하는 나비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이건 오라클 타로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연애에서만큼은 한번 변화를 주겠다가 그분의 마음이고요. 여기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오라클 타로인데요. 자, 이세 장의 타로를 종합하자면, 그거는 재회의 기운은 충만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야지 재회가 이루어지고요. 자, 왜냐면요. 여기 병 속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서로 한 명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이고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이 산, 이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타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연애에서 서로에게 있었던 잘못과 실수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연애가 끝이 아니라 이 잘못이 끝이 아니라 연애라는 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자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로예요. 특히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는데 그분의 반응이 좀 애매모호하고 심드렁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이런 단답만 오고, 카톡 같은 것도 연락을 다음날 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절대 길지 않을 거고요.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서를 했지만, 용서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약간 모양 빠진다고 할까요? 그게 쉽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어지간하면 먼저 연락하시고요. 그게 12월 여러분에게 재회를 불러오는 키워드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은 뭐 그렇게 크게 염두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어렵사리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고요. 자, 그분에게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먼저 연락하시는 거 저는 강추드립니다. 지금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예, 뭐 갑이냐 을이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그 따질 것도 없고, 다만 이 시기 자체가, 예, 이분은 이렇게 시뻘건, 예, 피를 줄줄 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돌덩이를, 예, 돌덩인데 이게 날카로운 창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 사내고, 자, 그 다음에 이 변심을 상징하는 이 달의 타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좋아하느냐 그런 거에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데 일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 이 시기에 예, 여러분까지 이 재회로 인해서 뭐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그냥 부담감이고 예, 스트레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 여러분과의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요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여러 가지로 예, 상황이 안 좋고 해서 그냥 재회나 이런 거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요 시기니까요. 자, 재회를 생각하시고 좀이 재회를 기다려 오셨다면은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할 타이밍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2월 상대방의 반응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분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좀안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연락을 해도 답변은 단답 형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그리고 연락도 좀 뜸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닫거나 아, 내가 괜히 연락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 이 재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분의 마음을 먼저 좀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요. 내 마음은 너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예, 끝나지 않았다. 그런 재회에 대한 말도 살짝 곁들여 주시고요. 자, 이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어느 정도, 위로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은, 요 때가 지나면은,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상승. 이거는 뭐, 재회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기회, 변화, 먼저 연락하시면, 재회는, 보통, 하는 건 연락하는 거고, 다시 사귀게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요럴 때는, 재회의 기운이 아주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힘들 때 나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찬스를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고민 진짜 해보세요. 연락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없던 그런 감정도 끌어내서, 예, 여러분 연락 한번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여사제의 타로입니다. 항상 냉정하시고, 항상 생각이 많으시고, 항상 고민하시는 여러분. 예.
이번 12월만큼은 행동에 옮기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가볍게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아셨죠? 그분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렇게 이어가 보세요. 그게 12월입니다. 자,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2월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여러분들의 재회운 제가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는 빼박 연락은 올 겁니다. 연락은 오는데요. 자, 요럴 때 재회해봤자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1도 없어요. 자, 이분은 그냥 마음만 급해요. 선물입니다. 선물, 로맨스 필링이고요. 여러분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악마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다가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다시 재회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자신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다가와 주는 것이 영광이고, 나 없으면은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자, 요럴 때는 이분들한테 연락이 절대 와선 안 되는 거고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피하시고요. 자, 일단은 SNS 뭐 친구 이런 거부터 이제 일단 끊으시고 다 차단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월은 이분, 예, 급해요. 예, 아시죠? 예, 목적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급해요. 약간 19금 쪽으로 좀 급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연락이 오는 거니까 연락을 피하셔야 되고, 요럴 때는, 글쎄요, 이 연락을 받아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재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연락이니까. 자, 아셨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과의 어떤 재회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재회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12월은 아니에요. 이분이 급해서 연락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뭐, 그냥 아직도, 자기가 갑이고, 여러분은 자기 발 아래 있고, 뭐 연락 한번 해주면 얼씨구나 하고 뛰어올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괘씸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예, 요럴 때 예, 연락을 받아주신다거나 만나주신다거나 그러는 건 이분의 버릇만 더 나쁘게 안 좋게 들이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어차피 예, 일회성의 만남 이후에는 또 떠나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회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분과의 뭐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생각 중이시라면 특히 절대로 12월에는 만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차단이야 풀면 되는 거니까요. 예, 12월에는 여러분이 미리미리 다 요타로, 자,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어지간하시면 연락 못 오시게 벽을 치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이랴 말 달리자. 혹시 여러분도, 예, 그냥 가볍게, 뭐, 가벼운 재회를 생각하신다면은 예. 뭐 이분의 연락에 예. 뭐 그냥 가볍게 만나 주시는 거 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 자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이럴 때 예. 한쪽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을 바라고 있는데 다른 쪽은 전혀 이분은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나면은 또 엇갈리고 또 힘들어지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예. 이분의 연락을 피하셔야 되고 12월에는 연락이 와도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어지간하시면은 먼저 차단하시고 예. 1월 달에 풀어버리시면 되니까요. 예. 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뉴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분은 재회는 12월은 아닙니다. 자, 뉴페로 한번 가볼게요. 이분이 맘먹고 들어와요. 뭐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쉬워서. 하여튼 뭐 내가 연락 한번 하면은 당연히 끌려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좀 괘씸합니다. 자, 황금의 여왕이고요. 자, 그리고 전차입니다. 자, 그리고 예, 여황제예요. 자, 이로써 분명해졌어요. 이분은 전차예요. 여러분을 막 밀고 들어올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예,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 그냥 자기가 급한 거예요. 뭐 연애에 대한 뭐 감정이 있다면은 예, 제외인데 이렇게 전차 그냥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좀 생각도 했을 거고 반성도 했을 거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황금 동전의 여황제고 그다음에 왕이 여왕이고 그다음에 여황제예요. 그 얘기가 뭐냐? 12월 가만히 계셔도 뉴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예. 12월 한 달만큼은 이건 어차피 12월에 예 그거니까요. 12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재회 때문에 자 이런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찐 뉴페를 만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타로가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게 구페고요. 자, 이게 뉴페입니다. 구페는 불을 뿜는 용이에요. 악마고요. 자, 뉴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꼭 들어오실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올라가는 12월이기 때문이에요. 자,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오는 이 구패를 예, 만나실 것인지, 받아들이실 것인지, 선물 같은 뉴패를 예, 만나실 것인지. 자, 요게 여러분의 12월입니다. 제가 구패는 확실하게 정리해 드렸죠?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그냥 오는 거일 뿐이에요. 19금적으로. 예, 일회성의 만남에 다 그칠 수 있으니, 이리야 말 달리자. 예. 이 구패랑 예, 이럴 필요가 없죠. 뉴패, 선물 같은 뉴패랑 예,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는 12월입니다. 구패는 재회는 어지간하면 뭐 멈춰 주시고요. 어쨌든 뭐 연락은 올 거예요. 자기가 급해서. 예. 자, 시뻘겋죠. 타로가 예, 많이 급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